질문.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나더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은 그렇죠.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이렇게 보면 조건적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게 아주 많아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건 확실히 조건적으로 보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자, 일단 이제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한 줄만 가지고 뭐 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먼저 어떻게 무슨 얘기를 끌어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첫째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를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린다는 말은 뭐라 해요? 평가한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네 눈 속에 있는 대들 보는 보지를 못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을 가장 확실하게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책을 찍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해서 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가장 종교적으로는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들,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신학 박사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진짜 교회에서 존경받는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나은 그 목사님급이야 그런 이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가장 모범적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본래 세리였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마태 같은 세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뭐예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더 많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비판할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고 철저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 박사들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예수님은 실제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그 율법 중에 아마 그냥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생각한 율법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거는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포경 수술을 해줘라. 이제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매주 일곱째 날, 요즘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말하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도 할례가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왜? 왜냐하면, 할례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도 뭐예요? 할례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인데, 그 태어난 지 8일째가 토요일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할례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모세의 십계명 중에 있는 율법인데, 토요일 날 할 거 다 해. 안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인데 그거를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 막 비판하는 거야. 그 예수님 보면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먹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들하고도 뭐예요? 밥 먹고 그 율법을 안 지켜. 왜 안 지켜 예수님은?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녀를 잡아왔어. 그래서 그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장녀를 잡아왔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왔어. 와가지고 왜? 하도 예수를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켰거든. 돌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자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할까 데리고 온 거야. 예수가 어떻게 할게? 돌로 쳐 죽이기는 커녕, 그 여자를 용서하고, 돌려버려. 율법 안 지켜. 어느 날,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찾아와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야.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이제 그것부터 예수님이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고쳐주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절대, 이거는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가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 환자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친구를 싸서 들고, 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 석이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하는 게 맨날. 자.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조건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해요. 자,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와서 그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 비판받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안 지킨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드렸거든. 예수님은 율법,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내가 하는 걸 봐. 내가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모세 율법 조목조목 받아, 이런 거 하면 죽이라, 뭐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 나는, 그래서 그 창녀는 죽을 짓을 한 창녀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뭐, 회개하라든지, 뭐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보내요. 자,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한다면
처리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나쁜 죄인도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면 그것은 사랑이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모든 이게 온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단 한 말씀에서 다 뭐요? 이루어졌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온 율법을 다 뭐요? 그런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까지도 어떻게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모든 모세 613개 모든 온 율법은 그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말. 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어저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죄인들은 그것을 깨달으면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더 다르게 살고 싶을까 안 싶을까? 그렇다면 나도 변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너 안 착해지면 죽을 줄 알아. 요게 이제 율법 차원이고 예수님 차원은 뭐예요? 한 차원 더 높아서 그래 너는 죽어야 되는 나쁜 죄인이야. 근데 나는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고. 내가 너 대신 죽고 너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그거를 믿고 살아.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사람이 착해질까 안 착해질까? 그렇지.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무조건 다 그러면 박사님 다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아, 박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무법 천지가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그 장려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고 그 장려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랑에 대한 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요. 감동.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해! 그럼 술 계속 처먹어도 되고, 사람 계속 주먹질 해도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얌체로 듣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뭐요? 맨날 용서하겠네? 그거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하나,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리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분이야, 성령.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다 용서하고 뭐 그러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성령. 감동을 시켜주려는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 성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성령과 함께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얌 선생님들이 된다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비판,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항상 받아온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 몇 조 몇 조에 보면 그거는 너는 벌받게 돼 있어. 그런 비판, 즉 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해? 철저히 조건적으로 율법대로 비판한다. 그러나 그 율법이 뭔 줄을 몰라? 사랑인 줄을 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뭐예요? 조건적 율법이라는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율법대로만 보면 하나하나가 다 비판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 그렇죠. 최고의 율법인 줄을 모르는 하급 율법만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급 율법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제 입장도, 이 7장의 입장도, 이게 마태복음 7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조건적인 바리새인들의 입장, 그거는 율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를 마태복음 7장에 전체적인 내용을, 공통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죠? 그 1,000만 명이 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야, 주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뭐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아, 저 예수가 모세에게 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모든 율법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응? 아는 사람이 진짜지. 바리새인들 뭐 아,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비판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해요. 그래서 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고 살고 있지만 사랑은 하나도 없어. 율법만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은혜. 그래서 이거를 딱 결정해야 돼. 이 아버지의 뜻을 아무렇게나 하고 뭐 시킨 대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자,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자, 여기 이제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행함. 그렇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행한다는 말을, 말이 여기서 행한다는 말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로마서 3장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기에 행함하고 이게 같이 보면 안 돼.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뭐예요? 행위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위는 영어 성경으로 하면 영어로도 단어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by works 이게 행위예요. work of the law. law는 율법. 율법의 행위. 이론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이 행위는 그러면 works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do, does.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행위라고 행함 다 같이 번역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뜻으로 봐야지 글자로 보면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기록할 때 사용한 글자가 그 당시 온 세계 언어가 되어 있었던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은 그리스. 이제 그리스의 말에 works, works는 이거를 에르곤이라 그럽니다. 에르곤. 에르곤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do. 사실 work나 do나 뭐 한국말은 구별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리스말로 하면 포이에오예요.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이 에르곤하고 포이에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는 율법을 뭐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에르곤한다 하는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에르곤하고 살아요. 지키고 산다니까. 실천하고 산다니까. 근데 실천하고 살고 있는 마음속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천국 가려면 죽으나 사나 뭐예요? 이거 지켜야 돼. 그런 의무적으로 이걸 지키는 게 의무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 안 보내죠.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에르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포에오는 어떤 행동이게? 그렇지. 마음 속에서부터 어떻게? 우러나서. 의무적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창녀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이 창녀 짓을 하다가 들켰으니, 이젠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한데 예수님한테 끌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장녀는 어떤 마음으로? 와, 이제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뭐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속으로부터 뭐요? 우러나. 그래서 우러나는 행동과 의무적인 행동이 완전히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창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뭐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것을 포이에오야. 그래서 포이에오는 이 포이에오에서 나온 다른 단어가 뭐 포이오 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 좀 닮은 단어 생각 안 나요?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포에트. 네?
시인. 시인. 그래서 포이에서 나온 이 포이에테스는 시인이란 말입니다. 시인이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에르곤이 아니다. 뭐다? 포예오다. 왜? 시인은 감동을 받아야만 시를 쓸 수 있어. 그렇죠? 의무적으로, 야, 이거 시를 한 편 써야 되겠는데. 이거는 없어. 시인들은 그렇게는 죽어도 못 해. 그렇게 할 바에 뭐예요? 죽어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렇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자연이 뭐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포이에오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할 때는 포이에오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감동을 받았어. 너무 감동을 받으면 박수 치라 달라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아니, 그냥 손이 막 박수가 막 나오는 그게 포예요야. 근데 하도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박수를 치셔야죠. 그러면 맞지 못해서 이거는 에르곤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나 켜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받으면 행동이 저절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음악 그 음향 그 음악 그거는 비싼 건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오래 쓰다가 이제 자기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보고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좋은 소리로 그 좋은 음악을 골라가지고 막 감동이 밀려와. 그러면 막 그러면 막 제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것처럼 막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하고 싶어. 행동에 옮기고 싶어. 그거를 포예오라 그랬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에르곤이야. 그거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별을 확실히 안 하고 읽으면 뭐예요? 안 하고 뭐 맨날 헷갈려. 여기는 또 율법을 뭐 행하라 그랬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 이걸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완전 다 에르곤이야.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하신 분도 결국은 뭐가 구별이 안 돼서 에르곤과 포예오가 구별이 안 돼서 이거 뭐 조건적 아니야?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셔야지.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아주 한번 내가 알아보자 작정을 하시고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 착해요. 자, 자,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포예하고 에르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말이야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의무야 의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틀렸다 이 말이야. 그거는 에르곤이고 그거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인간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틀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날에 이제 그날에라는 말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참이 지금 세상이 이게 요즘은 여러분 이 뉴스, 유튜브 이런 걸 훑어보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세계 정세도 지금 막 엉망이야.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 지금 그 예비군 전부 뭐예요? 예비군 다 동원하고 지금 전쟁 날판이야. 막 여기저기 다 지금 뭐 중국 대만 그렇죠? 한국 북한 다 지금 이 촉즉발 막의 상태인데 하도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해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세는 이게 이만큼 위험했던 적은 뭐예요? 없어.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미국도 막 사우디한테 막 빈살만한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빈살만하고 이란은 뭐예요? 또 원수 관계야. 다 중동 아랍이지만은 그래서 그 이란하고 사우디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란은 사우디를 막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우디 빈 살만이 어떻게 해버렸어? 뭐 이거 안 써도 된다. 뭐 여자 사우디는 여자가 운전하면 안돼 그랬거든. 아, 여자 운전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사우디하고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 사우디에서 막다 풀어주니까 이란에서 뭐야 지금 문제가 대목을 하고 난리 난 그래서 막 이란은 사우디를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사태가 갑자기 이란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왜 이거 히잡 안 썼다고 죽여야지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위태로운 거야, 이란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우리 친하자. 그렇게 되니까 데모가 어떻게 좀 수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이란도 사우디처럼 할 모양이다.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 뒤통수를 팍 쳐버린 거예요. 그 이란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미국 괴롭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아,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가 뭐예요? 얼씨구 하고 사우디에 가서, 와, 우리.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뭐예요? 지금 말이 아니야.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돼 있어. 그리고 막또 우크라이나에도 그러고 막
아, 그런데 또 뭐야? 프랑스의 마크론 수상은, 어? 중국 방문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짝짝꿍 하자. 아, 그러니까 미국이 뭐야? 어, 이 큰일 났어, 지금. 미국 편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윤 정권도 뭐예요? 미국에 바짝 붙었는데, 아,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중국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미국에 가까워 좀 우리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정세가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 이런 때가 없었어. 그러면서 기후도 이런 때가 있었어, 없었어. 화산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때가 없어. 아, 요즘은, 이거는, 그리고 뭐, 요즘 미세먼지 보세요. 중국에는요, 방독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방독면. 하여튼.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사람들을 열심히 성경 말씀 가르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했는데 부활해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 다 부활하거든. 벌써 자기들은 뭐예요? 열외야. 우리는 막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근데 그것이, 왜 우리는 열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참 열심히 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에르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에오와 에르곤을 확실히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원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없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조건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난 조건적이 아니거든. 그러니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이 법이야, 불법이야. 그러면,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자, 예수님도 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요? 불법자라 부른다. 이렇게 이 성경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냥 당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왜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럴 때는 뭐가 법이에요? 율법은 지키잖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잘 지켜. 불법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예? 네? 그렇죠. 포에오고, 그 다음에, 이 법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한 법. 곧 뭐예요? 최고의 법? 사랑. 그래서 이거를 자꾸 모세 십계명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전부 다 에르곤이 돼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법,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에르곤에 불과하지. 그렇죠. 왜? 율법을 지킬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이거 지켜야만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 지키자, 의무적으로 에르곤 하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 이미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이미 떠나간 사람들이야. 근데 떠나간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열 왜 시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모세의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율법으로 알고,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뭐예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에르곤을 떠나서 포이에오를 하게 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어라.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감미롭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아, 정말 진리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싶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시라도 쓰고 싶어지는 그런
그런 시인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또 변질된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